어제 있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어제 14시간 만에 끝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꺼내 공세를 이어갔고 폭력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뭐 아니 일부 있었겠죠. 여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방어했습니다. 공영 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이동관 후보자 자격을 두고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신공격만 한다고 비판하며 임명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자질이 떨어진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 자유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특히 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세청과 국정원 등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고발 계획을 세우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미지수. 이동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도 야당은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예고하며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